OSEN 지민경 기자 포토크루들이 본격적으로 파리에서 미션 수행에 돌입했다. 1일 오후 포털사이트 네이버 브이라이브를 통해 방송된 포토피플에서는 패션 포토그래퍼에 도전하기 위해 파리로 떠난 포토크루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비행기를 탄 크루들은 모두 잠에 빠져들었다. 12시간을 날아 파리 공항에 도착한 크루들은 팬들에게 둘러싸여 뜨거운 인기를 실감케 했다. 크루들은 숙소로 이동하는 와중에도 열심히 사진 찍기에 열중했다. 숙소에 도착한 크루들은 아기자기하고 예쁘고 넓은 숙소의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각자 짐을 푼 후 다시 거실에 모인 크루들은 스승 케이티 김의 방문에 깜짝 놀랐다. 케이티 김은 이들에게 첫 번째 미션을 주었다. 이들의 첫 미션은 파리에 B컷 찍어오기로 카드 속에 담긴 파리의 A컷과 최대한 근접한 사진을 찍어오는 것이다. 다음날 아침이 밝고 각자 팀을 나눠 미션을 수행하러 떠났다. 크루들은 사진 속 장소를 찾기에 열중했다. 한 팀이 된 김재중과 정혜성은 센강이 한 달이라는 것을 알고는 차를 렌 뒤에 미션 장소로 향했다. 파리 시내 드라이브를 즐기던 김재중과 정혜성은 아름다운 풍경과 날씨에 매료됐다. 건희, 심서영, 김선아 팀은 미션 사진에 대해 감도 잡지 못하고 있다가 SNS 팔로워들이 도움으로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사진 브이라이브 방송 화면 캡처.